물 색깔이 이래갖고 이것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탁선장입니다. 모처럼 투망질을 했는데요,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숭어 새끼도 없고 문제리 새끼도 없네요. 참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참조기는 안강망어선이 잡은 것과 유자망어선이 잡은 것과 다릅니다. 먼저 안강망 참조기 안내 말씀드릴게요. 안강망어선은 닷을 이용해서 그물을 벌려서 참조기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하루 이틀 보관해 가지고 바로 경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싱해요. 참조기는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칠석 참조기와 바라조기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영상 보시면은 가지런히 놔져 있죠. 이게 안강망 칠석 참조기인데요, 우시알은 24-5cm 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큰 시알이. 그리고 속시알은 기본적으로 17-18cm 입니다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게 섞여 있어요. 한 상자 20kg 가까이 되고요, 마리수는 130마리에서 170마리인데 마리수가 적게 들어있을수록 큰 시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마리수가 많을수록 큰 시알이 적게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쌉니다. 보편적으로 한 상자에 22-23만원 낙찰이 되고요, 작은 시알은 14-15만원, 12-13만원 이상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조기는 바라조기입니다. 바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크기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우시알은 20cm 넘은 게 몇 마리 뿐이고, 속시알은 아주 작은 것들은 15cm 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15cm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15, 16,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한 상자 약 18kg 내외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상자에 400마리가 넘습니다. 우시알이 큰 게 많이 있으면은 경매 낙찰가가 한 상자에 7, 8만원 넘어가고요, 우시알을 걷어서 칠석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주로 단시알이다 했을 경우에는 경매 낙찰가가 2만 7, 8천원에서 뭐 4, 5만원까지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구매하실 때는 음력 28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음력 13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안강망 참조기는 살이 물 때 작업을 하고, 칠석 참조기와 바라조기 두 종류로 구분이 되며, 구매할 때는 음력 28일부터 8일까지, 13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유자망 참조기 안내 말씀드릴게요. 한 상자에 100미, 120미, 140미, 160미, 180미, 그 다음에 깡치, 속깡치, 그리고 파조기로 구분됩니다. 100미짜리는 우시알 25c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속시알 23cm 이상입니다. 120미는 23cm 내외입니다. 140미는 22cm 내외이고요, 160미는 21cm 내외입니다. 180미는 20cm 내외입니다. 깡치는 19에서 20cm 내외이고요, 속광치는 18에서 19cm 내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왼쪽에 미스와 무게, 그리고 오른쪽에 마리당 그램, 노조에서 재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경매를 봅니다. 파조기는 120미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140미, 160미, 그냥 파조기가 있습니다. 파조기가 무슨 말이냐면 정상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즉 뱉어지거나 상처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게는 15.5kg에서 20kg, 어선마다 무게수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유자망은 참조기를 전문으로 잡는 어선이라서 닷을 이용하지 않고 긴 그물을 바닷물 흐름대로 떠밀려서 참조기가 그물 코에 박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작업을 4일 이상 보관해 가지고 육지로 가져와서 그물 코에서 따는 방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매를 보는데, 안강망 참조기보다는 유자망 참조기가 선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파조기는 뱉어진 내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반 참조기 정상품에 비해서 냄새가 좀 심해요. 그렇다고 상한 그 고린내 그런 냄새가 아니고 아가미 냄새입니다. 아가미 내장 냄새예요. 받으시면 칼로 비닐 긁고 아가미 빼서 깨끗하게 씻으면 냄새 안 납니다. 구매하실 때는 음력 10일부터 17일, 그리고 25일부터 1일까지입니다. 요약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유자망 참조기는 배에서 4일 이상 보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안강망 참조기보다 선도가 떨어지고요, 100미, 120미, 140미, 160미, 180미, 깡치, 속깡치, 그리고 파조기로 구분이 됩니다. 상자당 무게는 평균 15.5kg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단 파조기는 여러 어선들이 담는 무게가 틀려서 15.5kg에서 16kg까지 나가고요. 멸치를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에 따라서 배가 터진 것들은 아가미 내장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손질해서 깨끗하게 씻으면 냄새 안 나요. 마지막으로 안강망 참조기는 크기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유자망 참조기는 기계로 선별하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추가 안내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참조기뿐만 아니라 먹갈치를 비롯해서 모든 생선이 살이 무릅니다. 대신에 가격이 싸요. 그래서 살이 무른 게 싫으시면 12월달부터 나오는 생선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지금 참조기가 15만원짜리라 하면은 12월달부터는 20만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날씨가 추우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안강망 참조기, 유자망 참조기, 파조기 안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